차량은 유채어맨입니다. 유채어맨이고 04년식이고요. 요 차량 주행거리 10만 정도밖에 안 뛰었습니다.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은 시내 주행이 많았던 차고요. 지금 요 차 탄, R타입 1개,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1개 블루바이가스간에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직진하나요? 네, 계속 직진입니다. 1, 2차선은 계속 직진하시면 되고요. 박사, 엑셀감이 좀 틀리긴 할 거예요. 예. 네. 잠깐 밟아도 뭐 금방 가속이 되고요. 여기 시로 밑에서 70km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차 없을 때 한번 이렇게 살짝 밟아보시면, 지금 엑셀 떼어보세요. 100% 이게 속도가 천천히 떨어져서 계속 밀어준다고요. 이게 항속주행을 말씀드린 거예요. 이제 브레이크 잡으시고. 원래 그 노후 차가 되게 되면은 엑셀을 뜨면 엔진 브레이크 걸듯이 뒤에서 한번 살짝 당기면서 속도가 빨리 줄거든요.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린 부분인데, 그러니까 80km든 100km든 쭉 밟아놓은 다음에 속도를 붙여놓고 평지나 내리막 같은 데는 엑셀을 띄고 그냥 다니시란 얘기예요. 네. 그러면은 연비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. 치고 나가는 게 틀리거든요. 이 체어맨이 저희가 작업을 많이 했는데 초반 스타트해서 한 7, 80 갈 때까지가 깝깝해요. 그 이후에는 밟는 속도만 받으면 잘 나가요. 네. 네. 똑같이 호소하는 것들이 거의 같기 때문에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여기서 좀 더 올라가죠. 120, 140 가면 3000이 넘으려고 3000이 넘으려고 그래요? 그럼 2900, 3000 정도 됐다는 얘기네요. 그러면 이따가 돌려서 120 정도 밟을 때 있거든요. 그때 한번 보자고요. 아니, 140 정도 갔을 때. 140 정도 갔을 때? 언덕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가시면 잘 못 받더라고요. 저기 이제 언덕까지 한번 쳐보자고요. 저기 언덕, 웬만한 언덕 우리 치는 데 있거든요.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. 작업하다 보니까 지금 블루바이가스간이 새고 있었는데 모르셨던 거잖아요. 네. 저희가 오게 되면은 그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술대표가 체크해서 가를 거 갈게끔 알려드리고,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카센터 가서도 얘기 못 들은 걸 여기서 듣네요 이런 분도 꽤 많았어요. 그러게요. 네. 보이질 않아요. 카센터는 뭐냐면, 죄송하지만 이런 방송을 또 올리면 그렇지만, 뭐가 문제 있다면 그 부분만 보지 전체를 다 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, 좀 그런 장인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가면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. 잘 가야 만나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좀 안타까워요. 저기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. 저기 언덕 올라갈 때 한번 봐볼게요. 차가 너무 안 가는구나. 아, 계속 가시면 돼요. 파란 차 따라가시면 돼요.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. 많이 안 올라가죠? 네. 그러니까 운전이 재밌어져요. 그게 힘하고 느껴지네요. 느껴지죠? 네. 그 하나만 해도 느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, 저희가 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수없이 테스트를 하거든요. 물론 조금 더 저희가 유튜브에 말씀을 드리면, 탄 출시 기념 이벤트 행사는 10월 말일부로 끝났고요. 끝났고 지금 11월 달부터는 다시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서, 저희 나파 플러스 1, 그리고 저희가 또 탄 120 시스템이 다음 주 정도면 출고가 되기 때문에, 그런 걸로 같이 65% 세팅값 이상 장착하시면 탄 출시 기념 이벤트 가격으로 조합 장착했을 때 해드립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조합 장착을 좀 하게 되면 효과를 더 많이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,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이벤트 가격으로 진행을 하는 또 이벤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
사장님은 어차피 가까운 데 계시니까 단계별로 조금씩 하시면 되고요. 벌써 느끼는데 뭐 좀 있으면. 그러니까 이게 느낄까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가져요. 네, 저도 방송으로 보다가 그랬는데. 네네.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맞는 말이었네. 네. 해보고 아니 못 느끼시면 전에 환불해 준대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그거를 마음껏 이용하시면 되는데 네. 그래도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. 참 잘하신 것 같아요. 네. 뭐 저희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동종 업체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. 일로 가셔서 저 밑에 가서 어차피 유턴해야 되거든요. 달릴 수도 있어요. 예, 유턴해가지고 신호 딱 떨어지면 달릴 수 있어요. 저 위에 터널 지나기 전하고. 그리고 사장님 어차피 오늘 좀 약간 올려서 달릴 수 있는 부분을 가게 되면 한번 달려보면 아 고속에서 한 번 더 쳐주는 느낌이 이거구나. 힘이 야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. 혼자 소리 지르는 분도 많으시대요. 나를 잘 잡았어. 네. 가면서. 그러니까요. 잘하셨네. 여기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. 오늘 주말이라고 차가 많네. 네, 여기서 유턴합니다. 영상에서 봤던 거긴 거 같네. 네, 맞아요. 저희 딱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. 이 정도 딱 돌면 들어갈 때쯤 되면 또 이제 차가 인식을 하는 걸 좀 느끼시거든요. 소유자분들. 한 13, 4km 돼요. 약간 오르막이에요. 한번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. 힘을 어떻게 쓰는지. 기아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고요. 1차선 들어가시면 되고요. 그죠? 사장님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밟는 스타일은 아닌데 밟으면 가속 받는 게 틀려요. 즉 속도 있다가 뭐 고속도로 올리게 되면은 엑셀을 지그시 이렇게 쭉 밟아주면 가속, 속도기, 엑셀 뛰세요 지금. 그래도 올라가요. 그, 속도 계기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쭉 올라가 버려요. 그, 가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많이들 놀라시고요. 차가 많아가지고, 오늘. 그리고 한번 타보시고요. 전화를 한번 주세요. 네. 그, 타봤더니, 뭐, 좀, 요런 게 좋고, 요런 게 있더라. 뭐 그, 느끼신 대로 전화를 주시면, 소비자가 전화 준 내용을 그대로 말한 것 같다가 유튜브에 올리면, 그걸 더 많이 사람들은, 그게 후기가 되잖아요. 그걸 더 믿어요. 예. 네. 그래서 좀 어려운 부탁이지만, 그래도 된다면, 그런 전화 한 통 주시면 좀 감사하고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체험핸드 타봐서 알아요, 이 차 정도. 고속도로 나와서 탄력만 받으면 차 기가 막히거든요, 이 차도. 여기 서 있다 이제 언덕길로 올라가면 이 알피기가 엄청 먹더라고요. 근데 이제 좀 덜 먹죠. 예, 떨어집니다. 2-300 정도 떨어진다라고 다 나왔어요. 지금 이제 가속 붙는 거 보세요. 엑셀을 덜 밟아도 힘을 다 써요, 차. 그래서도 좋아. 홍천에 자주 가세요? 네, 부모님이. 아, 부모님이 홍천에 계신 거예요? 아, 네. 아, 그 공기 좋고 물 좋고 다 좋죠. 저도 강원도 삼척이 고향인데 태어난 데가 거기여서 그럼 알겠다. 그 왜 저
젊은이의 양지라는 드라마 있었죠. 네. 그 황지, 탄광천, 거기서 아. 태어났어요, 저. 어, 이것까지 다 얘기하는 유튜브에. 거기서 태어났고, 다섯 살 때까지 살다 서울을 나왔으니까 서울 사람이죠. 근데 제 기억에는 진짜 강원도에서는 눈이 한번 오면 제 키보다 제가 다섯 살이면 얼마나 겠어요. 눈 길을 만들어서 다닐 테니까요, 진짜. 어떻게 우리 육자신, 고양이. 네, 계속 지진입니다.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왔어요. 계속 지진 가시면 돼요. 지진사상 맞아요. 네. 어차피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유차선으로 가시면 돼요. 막 밟아보고 싶네. 이따 가시다 한번 밟아보세요. 재밌어요. 사장님이 10분 정도 운전했는데 좀 장착 전하고 다 달고 나서 좀 차이점이 있는 거 느껴지는 대로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언덕 올라가는데 좀 네. 전에보다 좀 나아진 느낌이 네. 지금 아직 달려보지 못했어요. 그래도 지금 뭐 거의 90km인데 2000 정도 거기서 살짝 더 밟으면 더 나가거든요. 이것도 안마에도 CC가 있다 보니까 좀 힘을 써야 돼요. 다른 차보다는 RPM을 좀 원래 더 쓰는 게 맞아요, 이 차도. 쭉 내려가시면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. 네. 하여튼 뭐 두 번에 걸쳐서 그래도 다행히 오늘 뭐 일정이 맞아서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효과 보시고 뭐 좀 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데 어찌됐든 좋아지시거나 안 좋아지시거나 전화를 주셔서 저희랑 상의를 해주세요. 네. 노후차 같은 경우에는 간혹 그런 오해가 있어요. 우리 거 달고 안 생기던 증상이 생겨서 이게 망가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여기서 유턴할게요. 근데 이게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. 그냥 어디 고칠 때가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아까 작업하는 거 다 보셨겠지만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좋아진 거나 뭐 어쨌거나 하여튼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어드바이스 해드릴 건 해드리고 증상을 들어봐가지고 그거는 뭘 좀 가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를 많이 이용하세요. 네. 자주 뵙죠. 알겠습니다. 업그레이드 하셔야죠. 그러면 해야죠. 네. 오늘 즐겁게 라운드 하십시오. 네. 네, 고맙습니다.